오신천 벚나무들이 화사한 꽃나무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기상 관측 이래 가장 이른 벚꽃인데 다음 주 초 만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 흡연 추태 의혹을 받는 박지헌 도의원이 의원직 박탈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제명안은 부결되고 출석 정지 30일 징계가 결정됐습니다. 제천시가 추진 중인 재외동포 주민 지원 조례안이 진통 끝에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고려인 이주 지원 사업에 다시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다음 달부터 도내에서 처음으로 공공 간호사가 의료 현장에 투입됩니다. 간호사 부족 현상이 일부 해소될 전망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봄 기운이 가득한 요즘 청주 무심천이 연분홍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청주의 벚꽃은 평년 대비 2주나 일찍 펴 기상관측일에 가장 이른 벚꽃으로 기록됐는데요. 다음 주 초 만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연분홍빛 폭죽이 터지듯 무심천을 따라 길게 늘어선 벚나무들이 화사한 꽃망울을 피웠습니다. 봄바람을 타라 살랑거리는 벚꽃에 시민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봄의 정취를 만끽합니다. 정말 꽃이 많이 펴서 좋은 것 같아요. 하루 사이에 꽃도 많이 피고 봄 냄새도 나고 그런 것 같아요. 솜사탕처럼 피어난 벚꽃 아래 봄날의 추억을 한순간이라도 놓칠세라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러대고 벚꽃을 담은 시민들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스크도 벗고 벚꽃도 빨리 핀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청주의 벚꽃 개화 기준이 되는 청주 기상관측소의 벚나무가 꽃망울을 터뜨린 건 어제로 1967년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빠른 것으로 평년보다는 2주 앞섰고 4월 1일 개화했던 지난해보다 9일이나 빨랐습니다. 때문에 오는 31일부터 사흘간 무심천변에서 푸드트럭 운영을 준비하고 있는 청주시는 난감해진 상황입니다. 아직 벚꽃이 절정은 아니지만 보통 개화 뒤 5일 전후에 만개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음 주 중으로 충북 모든 지역의 벚꽃이 만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사량이 많아 최근 고온 현상을 나타냈기 때문인데요. 청주의 경우 3월 7일 이후 일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10도 내외로 높게 나타난 날이 많아 당분간 비 소식이 없어 벚꽃을 만끽할 수 있는 날도 올해는 길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주시는 내일부터 직원들과 봉사자리를 투입해 무심천변 불법 노점이나 불법 주정차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중국발 황사의 영향으로 오늘 충북 지역도 입자가 큰 미세먼지 농도가 급증했습니다. 오늘 충북은 미세먼지 농도가 151 마이크로그램이 넘는 매우 나쁨 단계를 보였고 일부 지역은 200 마이크로그램을 웃돌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중부와 남부 권역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됐고 현재는 중부 권역에만 발효 중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주말인 내일도 충북은 미세먼지가 나쁨 상태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027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가 오늘 창립총회와 함께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공동조직위원장을 맡은 4개 시도지사는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화합을 다짐했습니다. 안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7 충청권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조직위원회가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공동조직위원장인 충청권 4개 시도지사는 10개월씩 집행위원장을 맡기로 한 가운데 초대 집행위원장은 직제순에 따라 이장우 대전시장이 선임됐습니다. 초대 선임위원장으로서 조직위원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해 나가고 분야별로 빠짐없이 대회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기틀을 잘 다져나가겠습니다. 조직위 사무총장은 윤강로 국제스포츠외교연구원장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괴산에 연고를 둔 윤 사무총장은 평창 동계올림픽 등 다수의 국제경기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대학 스포츠연맹과의 관계를 돈독히 다져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쌓은 지식과 인맥과 경험을 이제 이 충청권 이 하계 세계 대학 경기대회 이거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150개국 15,000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여하는 2027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는 충청권 최초의 국제대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4개 지방정부가 협력해 대회를 유치한 세계 첫 사례인 만큼
화합과 협력을 통해 충청을 드높이겠다는 포부입니다. 우리가 제일 중심이 돼서 이걸 유치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많은 것을 양보하고 잘 조화롭게 다투지 않고 협력해서 조직위는 최대 400명까지 증원될 사무처를 세종시 어진동에 마련하는데 5월경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기내 음주와 호텔 객실 내 흡연으로 논란을 빚은 박지헌 도의원이 의원직 박탈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도의회 본회의에 제출된 제명안이 부결되고 출석정지 30일의 수정안이 의결됐습니다. 박지헌 의원은 예결위원장직을 사퇴하고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도의회가 본회의를 열고 박지헌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윤리특위가 결정해 제출한 제명안은 표결 끝에 부결되고 수정안이 다시 상정돼 의결됐습니다. 출석정지 30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흘 전 윤리특위는 의원직 박탈에 해당하는 징계 최고 수위인 제명을 결정해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무기명 투표 결과는 찬성 11표, 반대 23표로 반대가 2배 이상 많았습니다. 박 의원은 의결일로부터 30일, 다음 달 22일까지 의회에 나올 수 없지만 비회기 기간을 제외하면 실제 출석 정지 기간은 나흘입니다. 출석 정지 기간에도 의정비는 정상 지급됩니다. 예결위원장 자리는 표결 전 사퇴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달 해외 연수를 떠나는 항공기 내에서 음주 추태를 부렸다는 의혹과 함께 호텔 객실에서 흡연하다 변상금을 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제가 부족했고 충북 도민과 또 동료 의원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앞으로 의정활동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잘하겠습니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제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윤리특위가 전례가 없는 제명을 결정해 결의를 보이는 듯했지만 의회 스스로 결정을 뒤집었다며 이는 도민들의 깊은 불신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그런 정도의 사안은 아니었었다. 이렇게 아마 의원님들께서 판단하신 결과 아닌가. 도의회는 박 의원과 호텔에서 같이 흡연한 김우경 의원에 대해서도 윤리특위에서 결정한 공개 사과보다 낮은 경고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윤리위원회를 열고 박 의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1년과 대도민 공개 사과, 재발 시 제명 처분을, 김 의원에 대해서는 경고를 결정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제천시가 인구절벽 극복을 위해 제정하려던 재외동포 주민지원 조례안이 진통 끝에 결국 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불과 사흘 전 상임위에서 부결됐지만 결국 원안 가결되면서 고려인 이주 지원 사업에 다시 힘이 붙을 전망입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0명으로 반대 2명, 기권 1명,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재외동포 주민 지원 조례안이 시의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앞서 사흘 전 해당 상임위가 조례안을 부결시켰지만 본회의에서 부활한 겁니다. 상임위에서 반대한 의원 3명 모두 집행부와 같은 당 소속으로 소통 부재라는 지적과 함께 지역 정치권 내 힘겨루기가 원인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의원님들이 그 내용을 충분하게 숙지하거나 또 공감을 하지 못했던 그런 이유도 있었습니다. 사실 좋은 정책이고 선진국 반열에 드는 우리나라로서 그 동포회로 따뜻하게 맞아줄 필요가 있다. 이 조례는 제천으로 이주한 재외동포를 지역 주민과 차별하지 않고 지원하는 것으로 주거, 생활 지원과 한국 내 적응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제천시는 올해 초 고려인 이주를 담당할 미래 전략팀을 신설하고 조례 제정을 발판으로 본격적인 재외동포 유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첫 행보는 시장과 시의장 등 17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이 오는 26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을 방문합니다. 협력관들이라거나 또 우리 고려인 협회 그리고 또 대사관에서 많은 협조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1,000명 유치 목표 초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재외동포 주민 지원 조례안이 의회 문턱을 넘어서면서 제천시의 인구절벽 탈출을 위한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간호사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지방 공공의료기관은 심각한 간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충청북도가 주는 장학금을 받고 2년간 의무 근무하는 공공간호사가 다음 달 의료 현장에 처음으로 투입됩니다. 고육책인 셈인데요. 보다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합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공공간호사 인턴 과정 중인 유서영 씨는 다음 달 청주의료원에 공식 공공간호사로 채용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대학 졸업반 당시 공공간호사 장학생에 선발돼 8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받고 졸업 후 2년간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하기로 한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이 겪었던 간호사 부족 사태를 보고 결심한 일입니다. 생활비나 용돈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다른 아르바이트는 하지 않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었고 국시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청주와 충주의료원에서 공공간호사 38명이 2년간 의무복무를 시작합니다. 청주의료원은 공공간호사 24명을 지원받으며 인력 부족으로 폐쇄했던 간호 간병 통합 한계 병동을 다시 열 계획입니다. 공공간호사 장학금 지원 사업이 부족한 간호 인력 문제를 해소하고 우리 도를 이끌어갈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데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충북의 공공의료기관의 간호사 부족 현상은 해마다 심화되고 있습니다. 청주와 충주의료원의 경우 지난 2019년 50명대였던 결혼 등 부족한 간호 인력이 해마다 늘어나면서 지난해에는 9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복지나 임금 등 노동 여건이 좋은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해 간호 서비스의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간호 관련 단체들은 공공간호사 제도에 더해서 대입 전형에서 간호학과 지역 인재 전형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임금 조건이 좋은 수도권으로 많이 쏠리는 현상이 있거든요. 대학들은요, 10%도 안 남는데도 많았고 지역 대학 입시에서 지역 인재 전형 있잖아요. 인재 전형을 좀 확대를 하면. 충청북도는 다음 달 10일까지 두 번째 공공간호사 장학생을 모집해 내년에 공공간호사 42명을 추가로 배출할 계획입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하루 500명을 넘어 방역당국을 긴장시켰던 충북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째 감소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충북의 신규 확진자는 342명으로 지난 수요일 501명을 기록한 후 이틀 연속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유행 확산 여부를 판단하는 주간 감염 재생산 지수는 1.05로 기준인 1을 웃돌고 있습니다. 도 방역본부는 마스크 의무 착용 추가 해제와 새학기가 맞물린 시기인 만큼 개인 방역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남자 축구 K4리그에서 활약 중인 충주시민축구단이 올해부터 FC 충주라는 팀 명칭을 갖고 새롭게 변신했습니다. 지금까지 리그 3경기를 치렀는데 결과는 2승 1무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몸풀기 훈련은 웃으면서 즐겁게, 정수 훈련은 누구보다 열심히 진중하게. FC 충주 축구단의 훈련 현장입니다. 지난해 11월 개장한 충주 유소년 축구장을 연습구장으로 쓰고 있는 FC 충주의 훈련 분위기는 밝고 파이팅이 넘칩니다. 지난달 25일 개막한 K4리그에서 두 경기를 내리 승리로 장식하는 등 2승 1무라는 좋은 출발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수들의 활동량이나 전방 압박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FC 충주의 색깔로 자리 잡아서 굉장히 다른 팀들과는 다르게 역동적인 그런 축구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리그 3경기 동안 실점은 단 한 골. 아직 경기를 많이 치르지 않았지만 뒷문이 단단해져 자신감이 남다릅니다. 2년 전 리그 14연승을 기록할 당시 함께했던 코치진도 다시 합류했는데 프로에 버금가는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과 전력 분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코치진이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도 최근 관심이 높아지면서 덩달아 구단 홍보 효과도 톡톡히 누리는 중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또 보시는 팬분들이 뭐 10대 명 이상이 찾아와 주시기도 하시고 다른 경기들을 한 50명, 60명 본다고 하면은
저희 경기는 500명, 600명이 동시 접속을 해서 경기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그래도 좀 K4에서 관심을 많이 받는 구단이 되지 않았나. 아직 세미프로 리그 K4 리그에 머물고 있지만 올해는 달라진 모습으로 K3 리그로 한 단계 승격한다는 각오입니다. 앞으로도 선수들이 좀 몸 상태라든가 이런 게 좋아지면은 더 좋은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열심히 해서 우리가 좀 충주 지역을 빛낼 수 있는 그 FC 충주 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새로운 도약을 알린 FC 충주의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CJB 박원입니다. 세종시 아파트 매수 심리가 급격히 회복 중인 반면 충북은 더딘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 이번 주 충북의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82.4로 일주일 전보다 1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고 연초와 대비해선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반면 세종시의 경우 20개월 만에 아파트값이 상승세로 전환하며 매매 수급 지수도 일주일 전보다 10.4포인트 급상승한 80.8을 기록했습니다. 청주 생활용품 협동조합은 청주시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려는 것을 즉시 중단하고 현행대로 둘째, 넷째, 일요일 휴업을 유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생활용품 협동조합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의 소상공인 매출이 다른 공휴일보다 30%에서 50% 높다는 점을 들며 청주시의 태도는 영세한 지역상인을 외면하고 대기업의 이익에 충실한 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 BBS 충북연맹 옥천군 지회장 이취임식이 옥천군 청소년 수련관에서 열렸습니다. 이효선 신임 지회장은 취임식에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지원을 위한 결연을 확대하고 회원 단합을 도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BBS 옥천군 지회는 지난 1985년 창립 이래 결연 청소년 1,400여 명에게 장학금 2억 3천여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청주 성모병원이 개원 25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행사에는 자원봉사자와 근속 25주년 직원에 대한 표창과 개원 당시부터 현재까지를 담은 사진전 등이 마련됐습니다. 이준현 병원장은 끊임없는 교육과 연구를 바탕으로 첨단 진료 분야를 육성해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의 벚꽃이 생각보다 일찍 찾아왔는데요. 벌써 다음 주면 만개한다고 합니다. 미세먼지 적은 날 잘 골라서 벚꽃 구경 계획 한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제에비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